기억이 나는 게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정말요? 많은 분들이 어 저분 누구야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예 오랜만에 이렇게 푸니타 씨 왔는데 우리가 네. 푸니타 씨 노래 또 안 들어오셨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그러니까 네. 10년 만에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예예예 예, 예. 스튜디오도 여기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드림센터. 바로 여기예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네. 정클만큼 할 거예요. 좋아요.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워낙 좋아하는 시원한 노래를 예. 준비해봤는데요.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 해. 예, 브레이브 걸스. 와. 와. 10년 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10년 만에. 너 운전만 해. 에, 에. 왜 이리 된 걸까? 우리 사이가 갑자기 어색해졌단 걸 왜 달라졌을까 웃음이 말라서 함께 있는 게 불편해졌어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We're just walking down the street 아무런 말도 없이 처음과 너무 다른 사이 말없이 그냥 먹기만 해요 부쩍 줄어든 대화 속에 What happened to us 침묵이 내려 지금 살리는 차례 우리 너무 말 없네 넌 그렇게 운전만 해 넌 핸드폰 보내 넌 창밖을 보내 나 너무 답답해 우리 사이 막막해 Bab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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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계속 운전만 해 에, 에. 목소리 예쁘다 피니타 씨 노래 같아 지금. 아 진짜. 소울이 들어갔어요. 아 진짜. 네. 아 이제는 퀴즈로 대결해야 됩니다. 푸니타 씨가 사실은 우리 제작진도 그렇고 실력자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너무 긴장돼요. 아하. 너무 긴장돼가지고 항상 막 여기 있을 때는 쉽게 맞출 수 있는데 막상 오니까 맞아. 머리가 맞아. 하얘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본인 문제는 또. 맞아요. 자 문제 바로 갑니다. 초성 퀴즈. 화면에 분향 현수막을 보시고요. 초성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명수역 여기 아파트 31평. 이거 특별 분양. 그리고 이게 가능해요. 오, 좋다. 여기니까. 이거 아파트라고 하죠. 이거 아파트라고 하죠. 정답! 자! 오! 와! 명수역 초역세권 아파트 31평형 예. 손착순 특별분양 역세권 마지막! 5초! 전세 융자 가능! 전세 융자 가능!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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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다! 융자! 대박! 아님! 아! 아님! 아! 우리 차! 가요! 아, 융자가 아니래. 융자 줄 알았어. 아, 지금 어려운 건 다 맞췄는데. 분이다 화이팅. 자, 전 정답. 예, 분이다. 자, 갑니다. 렛츠고. 진심이 분이다. 렛츠고. 진심이 분이다. 분이다. 명수역 초역세권 아파트 31평. 그리고요. 사전 특별 분양 전세 이제 가능. 아,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이제가 아닙니다! 아, 정답, 정답! 정답! 이제가 아닙니다! 절대, 이제 이제 가능! 명수역 초역세권 아파트 31평형 선착순 특별 분양 즉시 입주 가능! 즉시 입주 가능! 즉시 입주! 즉시 입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